6번 복소수의 거듭제곱을 보겠어요. 복소수의 거듭제곱을 하는 방법은 일단 일정한 패턴을 찾는다고 했죠. 316번을 보시면 얘도 2014승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일정하게 1 플러스 i에 대한 패턴을 찾으시면 이거 쉽게 구할 수 있다. 일단 1 플러스 i의 제곱은 뭐죠? 1 플러스 i의 제곱은 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1의 제곱 더하기 2 i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 근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1이고 그래서 얘는 2i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얘는 허수부만 있으니까 제곱하면 실수가 나오겠네. 그래서 1 플러스 i의 4승은 2는 4, i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또다시 얘를 한번 제곱을 1 플러스 i의 8승은 1두번 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므로 16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패턴이 이제 정수가 나왔으니까 뭔가 좀 계산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또다시 1, 이번엔 옆에 있는 1-i를 해보자. 1-i에는 뭐죠? 1의 제곱 마이너스 2i 플러스 i의 제곱이네요.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2i가 나오겠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1-i의 4승은 얘의 제곱이죠. 2는 4.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제곱이 되면서 4가 됐고 i의 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4네. 똑같네. 값이 똑같네요. 그렇다. 그다음에 1-i의 8승은 그러면 16이 되겠어요. 왜 똑같지? 뭐 뭔가 좀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자, 여기서 얘 둘을 2014승을 좀 나눠보자. 2014승은 어떻게 고칠 수 있어? 1 플러스 i의 2014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으로 뭐 여기서 1 플러스 i의 8승이 16이고 1 마이너스 i의 8승도 16이니까 1 마이너스 i의 8승 혹은 1 플러스 i의 8승의 배수로 묶을 수 있는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2014는 2014는 8의 배수로 나누면 8, 8, 2, 16, 8, 5, 4, 10. 그다음에 14, 8, 1. 근데 6이 나오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붙일 수 있죠. 1 플러스 i는 8의 251승 곱하기 1 플러스 i의 6승 이렇게 붙일 수 있다. 1-i의 6승 마찬가지로 1 플러스 마이너스 i의 8승에 251승 이렇게 쓰면 이 둘은 곱하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곱하기 1-i의 6승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얘는 같은 수잖아. 그죠? 16에 251승이라는 같은 수로 묶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i의 6승이 나오고 더하기 1-i의 6승이 나온다. 자, 또다시 얘들이 4승일 때도 마이너스 4, 얘도 4승일 때 마이너스 4 같다고 했어요. 그럼 얘도 4승을 뺄수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i의 4승 곱하기 1 플러스 i의 2승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1 마이너스 i의 4승 곱하기 1-i의 2승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럼 얘는 다시 묶어서 16에 251한 다음에 또이 안에서도 마이너스 4로 1 플러스 i의 원래는 이게 대괄호고 중괄호고 1-i의 제곱 여기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i의 제곱은 아까 처음에 한 거에서 뭐였죠? 2i.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여기서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돼서 0이 돼버리네. 0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 뭐 16에 251승 해봤자 0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뿌리가 좀 긴것 같은데. 잘 보시면,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1 플러스 i는 계속 해본 말겠지만, 제곱을 하면 허수가 나온다. 근데 허수의 제곱은 실수가 나온다. 이런 패턴을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히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유형 11번을 보겠습니다. 유형 11번. 함정 옳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루트 안에 있는 수가 a, 만약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인데, 이 a, b가 모두 음수일 때,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을 때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n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한 번에 이해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의 루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뭐가 나오지? 6이 나오잖아. 양수가 나와.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루트 6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의 루트를 씌우면 i라는 것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i를 붙여서 식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 부분만 곱해져서 루트 6 나오고요. i 곱해지면 i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원래는 음수가 들어올 수 없다고 배웠었지. 복수 단원에서는 좀 특수한 케이스를 배워. 복수 단원이 지나면 복수수가 계속 나오지 않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뭐 A, B는 뭐 실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 문제에서. 이런 말안 넣으면 복수수 범위까지 식을 구하게 돼서 식이 좀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아무튼 일단 복수 단원에서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둘다 음수일 때 곱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따로 빼준다 이런 걸 배웠었어. 자, 하나 더 있었지. 하나 또뭐 있었지?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다. 그럴 경우에 얘가 부호가 서로 다른 거야. a는 0보다 큰데 b가 0보다 작을 경우에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 근데 잘 보면요, b는 음수로 아마 써져 있고 a는 양수로 써져 있으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수는 음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b분의 a는 0보다 작아 이렇게 나와. 근데도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죠. b는 마이너스 5라고 하고요. a는 양수니까 a는 4라고 했자. 줄여 보면 다시 한번 문제치고 다시 마이너스 루트 5. 선생님 좀 졸려. 다시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뭐 루트 7 정도 하겠어요. 얘는 여기에다 뭘 붙여준다? i를 붙여준다. 그래서 루트 5 i라고 쓰고 루트 7 이렇게. 그럼 얘들은 실수니까 이렇게 따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5분의 7 이거 곱하기 i분의 1 이렇게 계산한다. 그럼 근데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항상 거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해줘야죠. i 그렇게 되면 밑에는 루트 5분의 7 곱하기 i의 제곱분의 i.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5분의 7 곱하기 i가 된다. i는 다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7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루트를 통합해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319번을 풀어봅시다. 319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7. 그럼 얘는 부호가 지금 서로 다르죠? 그래서 둘이 통합해줘도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20을 써도 괜찮아. 틀렸다. 2번. 2번이 답이네. 2번이 답이다. 2번.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7이니까 i를 빼서 루트 3i
루트 7i 이런 식으로 하면 i 이렇게 빠지고 마이너스 1로 곱하기 루트 21 마이너스 루트 21 이번이 답이네요. 3번은 왜 틀렸지? 3번은 밖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7.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 루트 3 루트 7 i 이렇게 한다. 그럼 얘는 루트 7분의 3. 한 다음에 i의 제곱분의 i 이렇게 하죠. i 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i가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나와요. 좀 복잡한 것 같아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4번. 4번을 한번 해보자. 그럼 둘다 마이너스일 경우에 어떻게?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무조건 마이너스 값은 i를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얘는 루트 3i, 루트 7i. 이렇게 되는 거죠. i가 지워지네.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7분의 3이야. 그죠? 독특하네. 그런 식으로 돼. 자, 5번은 루트 7, 루트 마이너스 3. 얘는 루트 3i, 루트 7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루트 7분의 3. 한 다음에 i가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그러므로 얘는 루트 마이너스 7분의 3이다. 그래서 5번 틀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좀 익숙하게 하는 방법을 기억해보세요. 자, 이번엔 유형 12번이요. 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322번. 0이 아닌 도실수에 대해서 0이 아닌 도실수 AB에 대해서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다 라고 가르쳤어. 그럼 아까 방금 뭐라고? 둘다 음수라고. 그죠? A는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아요. 1대 이렇게 나왔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A가 분자 있고 루트 B가 분모 있네요. 마이너스 A는 0보다 커 작아요.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럼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크고, 여기 있는 수가 0보다 작아. 우리 방금 했었죠? 방금 했었지. 어딨니? 여기서. 여기서. 요거죠, 요거. 분자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고, 분모가 0보다 작다.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얘는 보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그대로 써준다 라고 했었어요. 자, 공식. 얘는 여기서 특징은 b분의 a 형태를 그대로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밖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b분의 마이너스 a가 그대로 들어와야지. 그지? 그다음에 밖에 마이너스 그래서 답은 4번. 네. 이게 형태를, 이게 그 숫자라고, 그 뭐지? 숫자가 아니라서, 문자라서 참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표시를 꼭 이렇게 써두시고 하세요. 알았죠? 그래야 헷갈리잖아요. 네. 하시고.